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을 살펴보는 시간. 마지막으로 이용섭 예비후보입니다. 장관직을 세 차례 역임했고 국회의원도 두 번이나 했죠. 하지만 광주시장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.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경선 패배와 당의 전략공천으로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세 번째 도전에 나선 이용섭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을 위해 준비된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정지용 기자입니다. 대통령직 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광주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이용섭 후보. 지난 2010년과 14년 두 번 연속 광주시장에 도전했지만 모두 좌절했고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. 노무현 정부 때 장관을 두 번 지낸 이용섭 후보는 18대와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. 일자리 경제시장 이용섭이란 기치를 내세운 이 후보는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컬처 유토피아, 노인 일자리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. 특히 경제부처 장관을 두루 거친 경제 전문가답게 가는 곳마다 혁신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후보는 지역 발전이 멈춘 광주는 큰 위기라며 지역민이 보내준 은혜를 갚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정치적 소외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. 그러나 경제적 낙후는 새로운 광주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풀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. 이 후보는 스스로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반면 지역 인재 육성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또 두 번이나 광주시장으로 선택받지 못한 점과 5.18 부의역 논란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. 광주는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. 지방 분권 시대에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. 준비된 시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 중 줄곧 지지율 1위를 달려온 이용섭 후보. 마지막 도전이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는 이 후보는 준비된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. KBC 정지영입니다.